1954년 복음세계 제1권 제1호에 실린 김치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신관념의 기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있으니 이는 신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고하는 동시에 신에게 의지하고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는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로 대답하였는데 첫째 직각, 둘째 초론, 추론, 셋째 조자연적 계시입니다. 아래에서 이것을 갖고 추론하려 합니다. 직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은 직각으로 온난히 감각적 합리적 도덕적 존재자는 것을 생내의 지식으로 직각하며 이것을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락자들은 위구동성으로 사람은 종합적이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직각은 신의 존재를 승인하는 동시에 생내의 것으로 본능적입니다. 하지는 직각이란 말은 단순히 지식의 원천을 의미하며 이 원천은 우리의 천성이니 타고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직각적 지식이란 마음이 관념을 갖고 낳았다는 것이요. 즉 모형이나 환상이나 관념의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 원리나 일반적 진리의 종류를 갖고 출생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로 교육받은 일 없이 진리라고 마음에 직각하게 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각적 지식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의 지각에 속하였으니 도덕적 성품이나 이해하는 바가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우리의 지각적 모든 이해력은 직각적이니 우리가 이해하는 바 직각적으로 실제와 진리에 반항하기 어려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해력의 직각이란 어떠한 진리들이 마음에 진리라고 즉시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도덕적 진리가 마음에 직각적으로 진리와 같이 인식되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악하면 벌을 받고 선하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되는 것은
신에 대한 지식은 생내의 본능, 즉 즉각적이니 이것은 일반적인 동시에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여 다음에 이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현재 일반 백성들이 철학자들보다 신에 대한 지식이 더욱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신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게 존재하시기에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시며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각으로만 알 수 없고 다만 초자연의 계시의 빛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임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지식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이란 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9절에서 21절에 대개 하나님을 알 것이 저희 마음속에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대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곧 그의 영영하신 능력과 신성인데 그것을 만드신 만물로 보아 알지니 그런고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아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편적이며 일반적이라는 것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알게 하였으니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로마서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한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강하니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로우니라 라는 말씀을 참고하면 인간이 죄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증적으로 알게 하는 것 중 제일 되는 지식입니다. 다음으로 신지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는 바이니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성에 종교적 요소가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 가르쳐 줍니다. 인류가 생존한 곳에는 모든 시대와 우주의 모든 근역 가까운 곳에 저들의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모든 인류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생산된 것이며 양심의 계시입니다. 만일 모든 언어에 신에 대한 어떤 이름이 있으면 이는 신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인생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함입니다. 신에 대한 지식은 인생에서 일반적인 동시에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부정할 수 없으니 이 증거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있다고 하면 이는 공통으로 있는 신앙적인 것이 틀림없으니 이것이 신의 필연성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떠한 물건이 없다고 하면 그 생각은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그가 확신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까닭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실상은 확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하면 곧 내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반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나니 만일 우리의 자연 법칙에 대하여 배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코 반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즉 이것이 없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방법이나 물질 세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일시적인 것으로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육안으로 보는 것이니 자기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실제를 승인한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 가운데 자연과 죄의 존속을 부인하여도 결국 이것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니 특별히 교육으로 신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신께서 저들 마음에서 밝혀주실 때 이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은 이유라는 방법으로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유를 완전히 진술함으로 신지식을 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결과를 보고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막연하나마 유한 무한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도 영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이 선악에 대한 차이점을 가져와 신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나 신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증거는 못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추론이 신앙의 공태가 된다고 하기도 어려우나 이상의 사실로 추론하여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고 발전하는 바의 방법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본성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되 이것으로 신의 존재를 승인함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덕적 성품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종교적 감정은 의지하는 생각, 반응하는 양심,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자와 교제하려는 감각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니 이것이 신의 존재를 믿는 데 필요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 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은 전통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를 기초적 초자연적 계시라 하니 이는 먼저 우리의 선조들께 알려준 것을 그들이 자손들에게 전례케 한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어 그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라 우리는 밝히 아는 바입니다. 신의 선민을 통하여 내려온 신의 존재에 대한 사실은 더 빛나고 확실히 인식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기록된 성경은 계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례한 초자연적 계시가 구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라는 견해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배후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우리는 최초의 계시를 더 분명히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지식도 더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대 선민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에 대한 존재의 사실은 더 빛나고 일반적으로 밝히 인식됩니다. 반대로
그의 교훈을 배척하고 자기 추론에 따라 주관적으로 가르치는 자는 사도시대에 표시한 것 같이 신의 진리를 거짓으로 하는 자이니 진리의 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감적 의식을 높이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해석하여 완전한 신지식으로 나타내어 신의 존재를 확립시킬 수 있음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밝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954년 복음세계 제1권 제1호에 실린 김치선 목사님의 설교를 신관념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Kim Chi-sun died in Christ. 김치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가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식탁에 둘러 모여 있을 때에도 we are present to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Therefore,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을 적에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Our fleshly desires. 육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Our ways of thinking.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Our plans and our goals.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게 하도록 합시다. And its desires.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ways of thinking. 그리고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plans and goals for us.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세상적인 목적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And so now with Kim Chi-sun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에 사셨던 김치선 목사님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Christ in heaven. 우리 자신을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어 드립시다. And receive from him these gifts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 성만찬이라는 선물을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나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